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자, 2022년 6월 9일 실시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부터 24번까지 어휘 해석 해설 동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렌 밀러스께 안녕하세요. 저는 넬슨 펄킨슨이며 브룸스톤 고등학교 교사이자 수영 코치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여름 수영 캠프를 위해 귀사의 수영장 중 한 곳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연기로 인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30명 더 캠프에 오게 되어 저희는 그들을 위해 수영장 한 곳이 더 필요합니다. 귀사 웹사이트의 대여란에 보면 여름철 동안 두 곳의 다른 수영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스플래시풀과 레인보우풀입니다. 추가 대여가 가능할지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넬슨 펄킨슨 드림. 이 글, 18번은 여름 수영 캠프를 위해 수영장 한 곳을 예약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참가하게 되어 다른 수영장을 추가로 대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9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제시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카가 타고 있는 섬 관광버스는 바다에 면한 절벽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제시카는 나는 교통 때문에 일몰을 놓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걱정스럽게 한숨 지었다. 버스가 절벽의 주차장에 도착했다. 다른 승객들이 자신들의 가방을 챙기는 동안 제시카는 재빨리 버스에서 내렸고 바다 전망으로 유명한 절벽으로 뛰어올라갔다.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막 포기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지는 해를 보았는데 그것은 여전히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제시카는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라고 혼잣말을 했다. 자, 이 글 19번에서 제시카는 일몰을 구경할 장소로 향하고 있는 버스가 교통으로 인해 늦어지자 일몰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걱정하다가 결국 도착하여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서 기대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걱정스러운에서 매우 기쁜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대학에서 뛰고 싶어하는 두 명의 운동선수를 생각해보라. 한 명은 매우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계획대로 계속 진전하고 자신이 부족한 특정 기술을 연마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목표 설정을 이용한다.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후자만이 영리하게 하고 있다. 운동선수가 정말로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추진력, 즉 기술과 신체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신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추진력은 방향 목표를 제공하고 노력 동기부여를 유지시키며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는 훈련의 마음가짐을 만든다. 20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추진력은 신체와 기술 장치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여 그것들이 활력과 목적을 가지고 회전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강화하고 다듬는다. 욕망은 여러분이 운동을 하거나 연습할 때 그러한 장치가 더 빨리 그리고 더 열심히 회전하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그것들을 만든 것은 추진력이다. 자, 20번 문장에서 운동선수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제공하고 노력을 유지시키며 훈련의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추진력을 활용할 때 기술과 신체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선수들은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 정신적 추진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밑줄친 뷰 프롬 노웨어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정신 능력, 우리가 공유한 문화적 관점,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외부에 현실이 없다거나 세계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닌 현실 버전은 바로 그것, 즉 우리의 버전이지 유일한 그 버전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론적 구성물로 서가 아닌 이치에 맞는 단일하거나 보편적이거나 또는 권위 있는 버전은 없다. 우리는 세계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계의 형태를 부여하는 관점 없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란 없기 때문이다. 2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토머스 네이걸은 입장이 없는 관점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한 관점에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를 볼 수 없고 그 관점이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자, 문제풀이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즉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의 특정한 관점에 의해 형성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밑줄친 부분은 입장이 없는 관점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이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편견이 없으면서 객관적인 세계관입니다. 즉, Unbiased and Objective View of the World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간과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개인정보 역설이라는 개념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비자이다. 모든 방식의 디지털 경험과 공동체에서 소비자의 참여 수준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둔화될 기미가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추진하는데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전체로든 부분으로든 이러한 경험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있다.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내용과 시기, 이유에 더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흔히 취약하고 갈등을 겪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2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 전화기에 있는 이 식당 검색 앱이 마음에 드는데 그 앱이 내 현재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OK를 누르면 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무장한 소비자는 수동적 방관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이동한다. 자, 문제풀이입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회사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데, 소비자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어떤 내용이 언제 왜 수집되는지 이해해야 주체적인 소비자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주목할 만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끌어내는 사회적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휘와 개념에 정말로 크고 때로는 놀랄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데, 만약 우리가 감정을 중추신경에, 즉 신경계에서 실행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 색식별에 대해 데이터들은 단지 체내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고 범주화하며 명명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사회적 상황을 특정 문화에서 배운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2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문화 전반에 걸쳐 지극히 불변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진화에 의해 형성되어 두뇌에서 실행되는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모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감정 상태와 자극,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 상태 간의 연관성은 매우 바뀌기 쉬워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학습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문제풀이입니다.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휘와 개념에 정말로 크고 때로는 놀랄만한 차이가 있지만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문화 전반에 걸쳐서는 지극히 불변할 가능성이 있고 감정 상태와 자극, 행동, 다른 인지 상태 간의 연관성이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학습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감정 표현입니다. Culturally Constructed Representation of Emotions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결합인지시스템 접근법은 로봇을 지력이 서로 도움을 주고 각 행위자의 기여로 생겨나는 인간 기계팀의 일부로 다룬다. 그 팀은 적어도 로봇 하나와 인간 한 명으로 구성되고 그 팀이 인간 행위자와 로봇 행위자가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흔히 혼합팀이라고 불린다. 사람이 주행 엔진을 켜고 끄는 자율주행차는 결합인지시스템의 한 예이다. 오락용 로봇은 재택근무를 위한 로봇처럼 혼합팀의 예이다. 설계 과정은 그 행위자들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조종하는지에 집중한다. 2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결합인지시스템 접근법은 로봇을 그들 자체의 완전히 독립된 과제를 가진 동료 행위자로 다루기보다는 로봇을 도우미 동물이나 약물이 개처럼 도움을 주는 존재로 다룬다. 결합인지시스템 설계에서 훌륭한 팀 구성원이 될 만큼 똑똑해질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원리와 함께 사용된다. 24번 문제풀이입니다. 인간과 로봇이 혼합팀이 되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조종하며 로봇을 도우미 동물이나 약물이 개처럼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보는 결합인지시스템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 인간과 기계의 공동작업입니다. Better Together Human and Machine Collaboration. 이게 정답이죠.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2022년 6월 9일 실시된 6월 평가 모의고사 25번에서 31번 지문 분석 동영상입니다. 25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들은 2009년과 2019년에 상위 6개 출처에 대한 인구 100만 명당 거주민 특허 출원을 보여준다. 2009년에 상위 3개 출처였던 대한민국과 일본, 스위스는 2019년에도 자신들의 순위를 유지했다. 인구 100만 명당 891건의 거주민 특허 출원으로 2009년 명단에서 4위를 차지했던 독일은 인구 100만 명당 884건의 거주민 특허 출원으로 2019년 명단에서 5위로 떨어졌다. 미국은 2009년 명단에서 5위였다가 2019년 명단에서 6위로 떨어졌는데 인구 100만 명당 거주민 특허 출원 건수에서 감소를 보여주었다.
2009년에 명단에 들었던 상위 6개 출처들 중에서 핀란드가 2019년에 다시 순위에 들지 못한 유일한 출처였다. 반면에 2009년에 상위 6개 출처 명단에 오르지 못한 중국은 인구 100만 명당 거주민 특허 출원 건수가 890건으로 2019년 명단에서 4위를 차지했다. 25번 문제풀이입니다. 미국은 2009년 명단에서 5위였다가 2019년 명단에서 6위로 떨어졌으나 인구 100만 명당 거주민 특허 출원 건수는 733건에서 869건으로 증가했으므로 3번은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윌리엄 버클랜드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버클랜드는 그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질학자 중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출생지인 엑스민스터에는 화석이 풍부했고 어릴 때 그는 화석을 수집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01년에 버클랜드는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의 코퍼스 크리스티 컬리지에 입학하였다. 그는 거기서 광물학과 화학에 관한 존 키드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과학 지식을 발전시켰다. 키드가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한 후에 버클랜드가 대학에서 그의 후임자로 임명되었다. 버클랜드는 자신의 강의에서 대표 표본과 대축적 지질학 지도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그의 강의를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 1824년에 그는 거대한 생물의 뼈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그는 그것을 메가로사우루스, 즉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는 지질학에서의 업적으로 지질학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문제풀이입니다. 키드가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한 후에 버클랜드가 대학에서 그의 후임자로 임명되었다고 했으므로 3번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022년 선베이 하이스쿨 베너핏 콘서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 선베이 고등학교 자선음악회. 선베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선음악회를 엽니다. 수익금 전액은 지역 아동병원에 기부될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의 공연을 즐기세요. 일시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장소 선베이 고등학교의 비전홀. 행사, 노래 부르기, 춤추기, 드럼치기, 그리고 다른 음악 공연들. 선베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수 조나스 콜린스의 특별 공연 티켓. 1인당 $3. 비전홀에 접수대에서 오후 5시부터 구입 가능. 다른 관심을 끌만한 것들. 동아리 학생들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나 구입이 가능하지는 않음. 무료 얼굴 페인팅. 음악회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자유롭게 concert@sunbayheights.edu로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문제풀이입니다. 동아리 학생들의 전시 작품은 구입 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슈팅스타 뷰잉 이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성 보기 행사. 7월 24일 일요일에 오는 희귀한 유성을 보고 싶으신가요? 다운타운 센트럴 사이언스 뮤즘은 그 생생한 조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등록 온라인으로만 가능. www.dcsm.org.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참가자 수는 50명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7월 24일 일정 오후 8시. 참가자들은 홀에서 모인 다음에 옥상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오후 8시 30분 안내자들이 유성을 관측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 우리는 유성을 본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행사가 기상상황으로 인해 취소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될 것입니다. 외부 음식과 음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8번 문제풀이입니다. 기상상황으로 인한 행사 취소 시 문자메시지로 공지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태계들은 구성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것 생태계들은 여러분의 입 안에 있는 유기체들을 군집과 상호작용 혹은 열대우림의 덮개 안에 있는 그것 유기체들의 군집과 상호작용들로부터 지구의 바다에 있는 모든 그것 유기체들의 군집과 상호작용들에까지의 범위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들을 지배하는 과정들은 복잡성과 속도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몇 분 안에 바뀌는 시스템도 있고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시간이 수백 년까지 연장되는 시스템도 있다. 어떤 생태계는 광범위하고 아프리카 사바나 같은 생물군계에 어떤 생태계는 지역들에 걸쳐 있으며 강해 유역, 많은 생태계가 마을 군집을 포함하고 작은 분수령들, 다른 생태계들은 단 하나의 차원으로 국한된다. 마을 연못. 2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사례에는 불가분성이라는 요소가 있다. 어떤 생태계를 장벽을 만들어 부분들로 나누면 그 부분들의 생산성의 총합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전체의 생산성보다 더 낮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생물학적 개체군의 이동성이 한 가지 이유이다. 예를 들어 안전한 통행은 이동하는 생물 종들을 생존하게 한다. 29번 문제풀이입니다. 3번 선행사인 oth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끄면서 뒤에 있는 rhythmic time을 수식할 수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위치를 후주로 고쳐야 합니다. 1번 앞에 있는 the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of organism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도우주는 어법상 적절합니다. 2번 앞에 있는 the processes를 수식하는 분사구를 이끄는 현재분사로 governing은 어법상 적절합니다. 4번 other things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면서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만드는 being은 어법상 적절합니다. 5번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으로 enable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쓴 to survive는 어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도시의 자동차 수요에 부응하기보다는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대체로 따랐다. 소득 증가는 필연적으로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이어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성이 없다 하더라도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물리적 제약과 그에 상응하는 접근성, 이동성, 안전, 대기오염, 그리고 도시 거주 적합성에 대한 요구 모두가 단지 이러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로망을 확장하는 선택권을 제한한다. 30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의 거주자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도시 관리자와 계획 설계자들의 핵심 중점 사항이 된다.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과 같은 대안적인 선택 사항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자동차 수요에 부응하는, 관리하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자동차 여행을 더 비싸게 만들거나 행정 규정으로 그것에 제한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 여행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런 불가피성을 강화한다. 30번 문제풀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교통 전문가들이 도시의 자동차 수요에 부응하기보다는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따랐고 따라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도시 관리자들과 계획 설계자들의 핵심 중점 사항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여행을 더 비싸게 만들거나 행정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의 accommodating 부응하는 이란 말은 managing과 같은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일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젊은 현대 미술가들은 컴퓨터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과 잉크젯식 프린터를 사용하는 수상파 화가인 웨이드 걸터는 자신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게다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몇몇 비평가들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 그의 광범위한 컴퓨터 사용에 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미술가들이 비평가들에 의해 자주 탐탁지 않게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명명되었던 30년 전과 뚜렷이 대조된다. 현세대의 미술가들에게 컴퓨터 혹은 더욱 적절히는 휴대용 컴퓨터는 그들의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연결하는 일련의 통합된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 중에 하나이다. 3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에서 태블릿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개인용 컴퓨터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얇은 디지털 기기들이 수십 년 전에 방 크기의 중앙 컴퓨터와 부피가 큰 탁상용 컴퓨터와 전혀 닮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에는 컴퓨터 아티스트가 결국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31번 문제풀이입니다. 젊은 현대 미술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컴퓨터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비평가들도 거의 톤의 창작 과정에서 컴퓨터 사용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현실과 과거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미술가들이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30년 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생활과 일의 생활을 연결하는 통합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며 얇은 디지털 기기는 수십 년 전에 컴퓨터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30년 전에 컴퓨터 아티스트라 불렸던 컴퓨터의 이용에 특별한 의미를 부과했던 관행은 이제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소멸함입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2년 6월 9일 실시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2번에서 38번까지 분석 동영상입니다. 3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문학에 관하여 쓰고자 하는 비평가는 먼저 글의 모든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이 모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면밀하고도 주의 깊은 독자가 되어야 한다.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독자는 그것의 외부나 그것에 넘어서가 아니라 그것의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이해를 달성한다. 예를 들어 역사상의 시대, 작가의 전기 또는 문학적 양식을 검토하는 대신 그 사람은 글이 자족적인 실체이며 자신은 그 글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해주는 지배적인 원칙을 찾고 있다는 추정으로 글에 접근할 것이다. 3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소설인 아라비 속의 등장인물들과 그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과의 관련성은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 형식주의자에게 그것들은 그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정보보다 이야기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덜 관련되어 있다. 32번 문제풀이입니다. 형식주의 관점에서 문학에 관해 보려면 글의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예술 작품을 이루는 방식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적 관점에서는 작품의 자율성이 중요하며 작품 외적인 것보다 작품 내 요소들이 더 의미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빈칸에는 형식주의적 독자의 특징을 진술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그것의 외부나 그것을 넘어서가 아니라 그것의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입니다. Looking inside it, not outside it, or beyond it입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과정이 작동되는 방식에 맞춰 자신들의 혁신 과정을 설계한다. 제조업자의 대다수는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개발은 항상 제조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일은 가끔 리드 유저, 시장 경향을 선도하는 사용자가 이미 개발한 혁신을 발견하고 상업화하기보다는
항상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핵심 대상 시장 사용자들의 필요를 탐구하기 위한 시장 연구부서, 그러한 필요에 대처하기에 적절한 제품을 고안하기 위한 제품 개발 집단 및 기타 등등을 설치해왔다. 3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드 유저의 필요와 C제품 해결책은 만일 정말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대체로 전혀 흥미롭지 않은 아웃라이어, 해당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으로 거부된다. 정말로 리드 유저의 혁신이 그 회사의 제품 라인에 정말로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은 많은 회사의 여러 주요 혁신의 실질적인 원천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대체로 지연 후에 이례적이고 비체계적인 경로를 통해 도착한다. 33번 풀이입니다. 제조업자들은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개발은 제조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들이 시장을 분석하여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 다음에 리드 유저의 필요와 시제품 해결책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거부되거나 만일 제품 라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연되고 이례적이고 비체계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빈칸은 제조업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리드 유저의 혁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리드 유저 시장 경향을 선도하는 사용자가 이미 개발한 입니다. Lead users have already developed죠.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개문은 매우 복잡하고 별날 수가 있다. 주안 세바스티안 바흐의 푸가는 하나의 멜로디 라인, 때로는 단지 소수의 음표가 그 작곡가가 일관된 구조 내에서 많은 복잡한 전개부를 포함하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부였을 때 이 과정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러드위그 반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은 클래식 작곡가가 몇 개의 음표와 단순하며 리듬감 있는 두드림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례적일 정도로 우수한 예를 제공한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시작 부분의 다다다다덤은 일종의 반복 악구나 연결끈처럼 시작 악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3악장 내내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3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들인 복잡한 분놀림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베토벤이 자신의 반복 악구를 어떻게 계속 새롭게 사용하는 것을 찾는지 또는 그의 제재를 거대하고 응집력 있는 진술로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항상 알아보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강력한 교향곡에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의 많은 부분은 그 이면의 독창성, 즉 음악적 아이디어의 인상적인 전개에서 비롯된다. 34번 문제풀이입니다. 바흐의 푸가의 전개부가 사실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 혹은 소수의 음표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서 훌륭한 작품이 되었고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 또한 몇 개의 음표와 단순하며 리듬감 있는 두드림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대단한 작품이 된 예를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음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작 부분의 다다다다 덤이 시작 악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3악장 내내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Appears in an incredible variety of ways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과 도피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동물은 처음에는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상대가 싸움에서 이길 것 같다면 최적의 결정은 즉시 포기하고 부상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약해서 쉽게 이길만 하다면 싸워서 영역, 암컷, 먹이 또는 성패가 달린 것은 무엇이든 얻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상황에서 동물은 매우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며
그들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고 마신다. 3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약간의 추가 시간을 드림으로써 그 동물은 그러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보다 이길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오늘날 많은 신호들이 이러한 정보 수집 또는 평가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선택에 가능한 결과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35번의 문제풀이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이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동물은 매우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고 마신다는 내용의 3번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석 기록은 진화의 증거를 제공한다. 화석이 전하는 이야기는 변화에 관한 것이다. 더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생물들이 과거에는 존재했다. 말의 경우에서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특정 특징의 변화를 보여주는 많은 화석에서 일련의 변화가 발견된다.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화석 기록은 또한 진화론에서 만들어진 예측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진화론은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 이전에 진화했다고 예측한다. 36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석 기록은 이 예측을 뒷받침하는데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수백만 년 후에 지구 지층에서 발견된다. 그 반대가 발견될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다세포 생물이 단세포 생물보다 먼저 진화한 것으로 정말로 밝혀진다면 진화론은 거부될 것이다. 좋은 과학 이론은 항상 거부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화석 기록에 대한 수많은 조사에서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진화론을 위한 논거를 강화한다. 36번 문제풀이입니다. 말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화석 기록이 진화의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주어진 글 뒤에는 화석 기록이 진화를 증명하는 것 외에도 진화론에서 만들어진 예측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C가 이어져야 합니다. C 뒤에는 예측에 대한 테스트로 단세포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수백만 년 후에 다세포 생물이 지구의 지층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B가 와야 합니다. B 뒤에는 B의 마지막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말을 보충하면서 결론을 말하고 있는 A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 오류라고 알려진 원리가 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투자하고 소유권을 가지면 그것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만두어야 하는 경로를 계속 따르거나 추구를 계속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많은 것을 그 관계에 투여했기 때문에 자주 끔찍한 관계에 남아있다. 또는 누군가는 시장에서 분명히 나쁜 아이디어인 사업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지도 모른다. 37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중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더라도 그것은 또한 식상하고 효력이 떨어진 주장이 될 수 있다. 매몰 비용이 언제나 나쁜 것이 틀림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 인간적인 경향을 여러분에게 득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다. 확실히 자신이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많은 돈을 개인 트레이너에게 투자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있고 싶은 경로에 확실히 있기 위해 선지급으로 많은 것 돈을 투자할 수 있다. 37번 문제풀이입니다.
매몰 비용 오류를 소개한 주어진 글 다음에 매몰 비용의 문제점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매몰 비용 오류에 대처하는 방법은 중재하는 것이지만 매몰 비용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A가 뒤따르고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C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현재의 수준으로 수확량을 유지하는 것만도 해충과 질병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화학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양상이 수십 년에 걸쳐 변할 수 있으므로 보통 새로운 품종과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19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은 살충제가 사람들에게 대체로 유익한 것으로 여겼다. 새롭고 널리 효과를 거두고 지속하는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은 흔히 농작물 해충을 통제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때 이래로 널리 효과를 거두는 살충제가 유익한 곤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것이 해충 통제 효과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그 지속하는 살충제는 새와 사람 같은 생태계의 목표 외 생물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38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새로운 살충제를 주요한 이로운 효과는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는 것들조차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매우 높은 비용이 새로운 살충제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따르는 것에 수반된다. 결과적으로 다른 생물학적 통제 기법을 개량하여 사용함으로써 품종에 더 강한 해충 저항력을 포함하는 것 같은 해충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들이 더 많이 고려되고 있다. 38번 문제풀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 또한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 바로 앞에는 지속하는 살충제가 유익한 곤충 및 다른 생물에게도 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내용, 즉 살충제 사용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의 문장이 있어야 하고 바로 뒤에는 새로운 살충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2년 6월 9일 실시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9번에서 45번까지 분석 동영상입니다. 39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적 탐지의 역학은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개체들은 어떤 단서를 포식자 공격의 증거로 사용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개체가 포식자를 탐지할 때 그것의 최선의 반응은 피난하는 것이다. 무리로부터의 이탈은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서 먹잇감 동물이 그 구역에서 조직화되어 날아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야기할 수도 있다. 새의 한 종류인 검은 눈, 검은 방울새에 관한 연구는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이 무리 친구들의 개별적 이탈에 주목하지만 여러 개체의 이탈은 경계하지 않는 동물에게 더 큰 도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3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보 신뢰성의 관점에서 이치에 맞는다. 무리 구성원 하나가 이탈하는 경우 그것은 포식 위험과 관계가 거의 없는 여러 이유로 그렇게 했을 수 있다.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이 단 하나의 구성원이 무리를 떠날 때마다 도망간다면 그것들은 포식자가 전혀 없는 가짜 경보인 때에도 자주 반응할 것이다. 반면에 여러 개체가 동시에 무리를 이탈할 때 진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39번 문제풀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this가 정보 신뢰성의 관점에서 이치에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 바로 앞에는 this가 가리키는 바, 즉 여러 개체의 이탈은 경계하지 않는 동물에게 더 큰 도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바로 뒤에는 정보 신뢰성과 관련된 부연, 즉 무리 구성원 하나가 이탈하는 경우에는 정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는 내용의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통행의 이동성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의 여러 다른 학과에서 탐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리적 공간이나 가상의 공간을 이동하는 데에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점점 수동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가 되는데, 그것은 인공물에 의해 운송되거나 이른바 정보사회에서 이동한다는 내적 느낌으로 가득 채워진다. 기술적 이동성은 인간을 일종의 불치병에 걸린 가련한 존재로 바꾸는데,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을 취하며 보내고 그들의 일상적인 운동과 휴식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가 돈, 사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행사하면서 자신은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신의 이미지에 더 가까워졌는가? 40번 질문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력의 밑바닥에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동성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배제의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지만 이동할 권리도 머무를 권리도 없이 그저 이리저리 옮겨지거나 내쳐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갇히기도 한다. 기술과 정보사회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덜 필요한 인간은 이동성과 권력의 증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이동성과 관련된 그러한 인간의 상태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40번 문제풀이입니다. 기술적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인간은 움직이지 않고도 다른 것, 돈, 사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동성은 이동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의 희생자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필요한 불평등입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 목격되면 구경하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로 비상상황인지 결정해야 한다. 비상상황은 항상 명확하게 그와 같은 것으로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닌데, 대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연기는 화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단순히 증기 파이프의 누출을 나타낼 수도 있다. 거리에서의 비명은 공격을 나타내거나 가족 간의 다툼을 나타낼 수도 있다. 출입구에 누워있는 한 남자는 관상동맥증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그저 술을 깨려고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흔히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본다. 만약 다른 모든 사람이 침착하고 무관심하다면 그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는 아마 경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맹목적인 순응이 아닌데, 보통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로부터 새로운 상황에 관한 많은 귀중한 정보를 얻는다. 길가에 식당을 고를 때 주차장에 다른 차가 없는 곳에서 멈추는 여행객은 드물다. 41번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된 치과 병원 대기실 환자의 무관심은 그들의 내면의 불안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냉정을 잃는 것은 창피한 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군중은 수동성을 통해 사건이 비상상황이 아님을 넌지시 비춤으로써
구성원들이 가만히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런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사건이 비상상황인 것처럼 행동하면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41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번 문제풀이입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유용한 증거가 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 즉 군중의 반응이 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The Wizards Independently, The Effect of Crowds. 우리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가? 군중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2번 문제풀이입니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군중은 수동성을 이용해 개인이 가만히 있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 경우 군중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실제 심각성과는 거리가 먼 거짓 정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C번의 accurate 정확한은 false 거짓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은 학기 첫날이었다. 자신의 공용 기숙사 방을 둘러보면서 노아는 그것이 대학교의 다른 모든 기숙사 방과 똑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했다. 그의 룸메이트 스티브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노아는 그들의 방이 완전히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그 공간이 약간 더 자신들의 공간처럼 느껴지기를 원했다. 스티브는 동의했고 다음날 노아가 원하는 대로 방을 개인화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아는 방을 위한 계획을 짜느라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스티브가 일어난 후 그들은 가구를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에 있는 모든 의자와 소파는 TV를 향하고 있었다. 노아는 스티브에게 방문객 대부분이 담소를 나누는 대신 보통 그저 앉아서 TV를 본다고 말했다. 그의 생각에 응하여 스티브는 소파를 저쪽 벽 옆으로 놓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더 쉽게 하는 것이 어때? 라고 제안했다. 노아는 동의했고 그들은 그것을 벽 옆으로 옮겼다. 43에서 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파의 위치를 바꾼 후 그들은 이제 방 한가운데에 넓은 공간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노아는 자신의 동생 세미가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 그의 거실에 커다란 탁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고 스티브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다. 스티브와 노아 둘 다 보드게임하는 것을 정말 즐겼다. 그래서 스티브는 노아에게 우리 방 한가운데에 탁자를 놓는 것은 보드게임을 하는 데 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라고 대답했다. 노아와 스티브는 모두 동의했고 탁자를 사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걸어서 가구점을 지나갈 때 스티브는 예쁜 노란색 탁자를 발견했다. 노란색이 노아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티브는 그에게 그 탁자를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노아는 노란색 탁자에 대해 만족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방을 더 독특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뻐하며 노아는 자, 어제 우리 방은 이 학교의 다른 장소와 거의 똑같았어. 하지만 오늘 이후로 나는 정말로 이곳이 우리들의 장소가 되리라고 느껴져. 라고 덧붙였다. 이제 그들 둘 다 그 장소가 그들에게 에너지와 상쾌함을 제공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43번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기 첫날 자신의 공용 기숙사 방이 대학교의 다른 모든 기숙사 방과 똑같이 생겨서 실망한 노아에게 룸메이트인 스티브가 다음날 노아가 원하는 대로 방을 개인화하는 것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인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는 방에 대한 계획을 짜느라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TV를 향하고 있던 소파를 대화 나누기 쉽도록 벽 옆으로 옮겼다는 내용인 B가 이어집니다. 소파의 위치를 바꾼 후 방 한가운데 넓은 공간에 노아 둘, 보드게임을 하고 차를 마시기에 좋은 식탁을 사러 가기로 결정한 내용인 D가 이어지고
가구점에서 노아가 가장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된 탁자를 사는 것에 노아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내용인 B가 그 뒤로 있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3번 C, D,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B, C, D 모두 노아를 가르치지만 E는 스티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씨에서 스티브가 일어난 후에 가구를 다시 배치했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